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여기는 수리산 숲속 놀이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매빅3 프로 조종기 화면은 녹화가 안 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숲속길을 그냥 뛰어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미니3 프로도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을 했습니다. 에어3 프로가 생긴다면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어3 프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말해 뭐예요, 보는 게 중요하죠. 한번 액티브 트랙 해볼게요. 4K 60프레임 자동으로 점도 났고요. 가까이 와서 나를 선택하고 액티브 트랙에 내 뒤로 오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고를 누르고 다녀올게요. 야, 이렇게 놓고 다녀오겠습니다. 액티브 트랙은 역시 DJI 제품답게 매우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잘 따라옵니다. 센서 또한 잘 작동하면서 모든 방향의 장애물을 인식합니다. 저기 일하시는 분들 있네? 급하게 방향을 바꿨는데도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액티브 트랙이 잘 됩니다. 에어3는 코너에서 조금 더 빠르게 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원길을 액티브 트랙 하는 거는 큰 문제 없이 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간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잘 따라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기 또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기다리는 동안 저번에 물어보신 게 있거든요. 마스터샷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스터샷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퀵샷과 움직임에 대해서 프리셋이라고 하죠. 프리셋,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그거를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행동해야 되는 게 전부 다 세팅이 돼 있고 목표물만 정해놓으면 거기를 바라보면서 서클, 로켓, 드론이, 그리고 선의 비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행을 같이 해줍니다. 단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측면 비행이 많이 나와요. 내가 바라보는 데에서 마름모, 드론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드론이 촬영하는 곳이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녹화를 누르고 녹화 버튼 위에 있는 카메라, 동영상, 사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마스터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샷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런 장면들을 찍어준다고. 이 설명은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목표물을 선택하는 거지 액티브 트랙처럼 피사체를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예상 비행시간 2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넓이는 중간, 길이는 중간, 높이는 중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눌러서 크게 작게 중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크게 전부 다 해볼게요. 높이도 크게. 대신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높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전방이 모든 방향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충돌 없이 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타트를 눌러볼게요.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비행하는 게 여기 나와요. 옆으로 선회하고 이렇게 비행 경로가 지도상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비행 경로가 축소하면 축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비행하는데 무서운데? 그만하자. 무섭습니다. 비전 센서 막힘 비행시 주의 필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잘 누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비행이 막혔지? 마스터샷 같은 경우는 산 정상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게 없는 산 정상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산 옆에 있는 곳에서 사용하신다면 충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센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센서를 너무 믿으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샷에 유의할 점은 산 정상처럼 아니면은 뭐 바닷가나 그런 데처럼 내가 바라보는 곳에 장애물이 없는 곳 거기에서 드론을 나를 바라보게 하고 촬영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3 같은 경우는 측면 센서가 없기 때문에 큰 마스터샷 하다가 이 선회 비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름모 모양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마름모 모양 이렇게 마름모 모양 내가 있는 데서 마름모 모양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니3 프로를 사용하신다면 꼭 산 정상이나 바닷가나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곳에 평지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스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작업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달리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후딱 달려와 볼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조종기와 휴대폰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전화가 와서 화면 녹화가 끊어졌어요. 한 가지가 더 남았죠? 한 가지 더. 왜 안 와? 얘 못 왔어. 대박. 못 쫓아왔습니다. 어쩜 좋으냐? 자, 액티브 트랙에 이번에는 앞으로 보내볼게요. 앞으로 보내는 건 좀 위험하니까 이번에 조종기 들고 뛸게요. 좀 전에 멈추는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합니다. 가시죠. 오, 엄청 위험해 보여. 진짜로 너무 위험해 보였어, 좀 전에. 또 나무 사이에 들어갔고 또 놓쳤습니다. 물론 이번 거는 놓칠만 했어요. 얘 또 저기 왜 들어가니? 애가 제가 조금 좀 위험을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요. 제 좀 위험을 즐기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백은 잘 하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조종기는 놓고 드론하고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제 오는 게 좀 시원찮아요. 자꾸만 내가 간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로질러 가려고 하고 조금 도전 정신이 많은 것 같아요, 쟤는. 미니3랑 또 걸렸어. 제가 다른 만든 아야야. 우와. 제가 다른 만든 아야. 물론 부딪히지 않았지만 진짜 식겁합니다. 아, 이렇게 끝내는 거 왠지 좀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돌아올게요. 얘가 액티브 트랙이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펌웨어가 다르거나 뭔가 속도가 달라서 컨트롤하는 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빅3 프로나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제 뒤를 좀 바짝 쫓아오면서 제가 간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에어3 같은 경우는 내가 간 길보다 대상하고 최단거리로 가려고 노력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만 놓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기동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빠릿빠릿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잘 놓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무 불명예스러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액티브 트랙에 후면으로 시작을 하고 최대한 붙어볼게요. 최대한 낮게, 최대한 낮고 최대한 가까이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하나 둘 셋. 화면 녹화를 안 해가지고 다시 뛰어서 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3는 모든 방향에 장애물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잘 피해서 갑니다. 다만 조금은 가깝게 피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충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다른 드론들보다 기동이 많이 빠른 것 같았어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게 조금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좀 위험해 보였을 뿐이죠. 피사체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기보다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RCN2는 휴대폰하고 연결해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휴대폰에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화면 녹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좀 자료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까 돌진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번에는 저를 놓치었지만 다시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못 잡아서 앞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별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죽겠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드론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드론이 있어서 다이어트가 됐잖아요. 그쵸? 됐죠? Nope. 재밌어. 아무튼 액티브 트랙을 실험해봤습니다. 뭐 다음에 산길도 갈 테지만 지금 여기 공원 같은 데에서 액티브 트랙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잠시 피사체를 잃었을 때 그때 행동이 다른 기체들하고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만 좀 다르게 보일 거나. 네, 이렇게 에어3의 액티브 트랙을 알아봤습니다. 액티브 트랙 굉장히 성능은 준수하지만 지금 여름처럼 낙엽들이 많아서 아니면 건물 모퉁이를 이렇게 지나갈 때 빠르게 지나간다면 에어3 프로는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 이렇게 질러가려고 하는 행동이 좀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액티브 트랙 실험에 따라서 결과는 매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에어3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액티브 트랙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또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에어3에 관심 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16km까지 속도가 납니다. 그리고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올라갔다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